나이스! 한 번에 넘어. 영탁은 운동신경이 좀 있네. 잘해. 잘해요, 완전. 야, 이거 재밌다! 야, 이거 엄청 재밌어! 나이스! 잘하네. 이게 뭔가 날렵하네. 아, 그러네.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. 이야. 오. 전복 따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? 오, 잘했는데? 야, 준수는 머리 젖혀도 멋있다. 어? 젖혀도 멋있어. 아, 왜 이랬어? 물살이 너무 세서. 싸대기 맞았어, 지금. 누나한테 싸대기 맞았어. 아, 너 열받으려고 그러네? 아, 약간 진 거거든, 살짝. 어. 테르노지자, 테르노지자. 안 되니까 세게 했더니 이제 테르노지자, 정말 테르노지자. 다시 와, 다시 와. 됐다. 어, 재밌겠다, 근데. 아, 넘어진 것 같아. 잘 가. 준수야! 뭐야, 넌 뭐야. 너희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아, 재밌다. 저기 가보자. 저기도 가봐야 돼. 너무 아파. 오, 갑자기 뭐야? 뭐야? 뭐 하는 거야, 너 갑자기? 갑자기 부인처럼. 애들이, 보통 애들은 아니야.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제정신이야. 온천 아시죠? 어, 나가기가 싫더라고요. 아, 따뜻했어요. 아, 아, 밖에 또 겨울이니까. 맞아, 맞아. 재밌었어요. 어, 물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진 기분? 아, 그랬겠죠. 재밌게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기분. 공포 없어 보이던데? 공포. 근데 왜냐면 뭐, 빠져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돼. 아, 깊지가 않으니까. 깊지가 않으니까. 오랜만에 약간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한? 이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. 상대적으로 이 정도 타는 게 잘하는 편인 건지 중간인 건지 못하는 편인 건지를 이제 모르겠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준수랑 영탁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올해 또 준수 씨 짤 많이 생성되겠네요.